한마디도 틀리지 않은 노래일까.
지금 약간 저는 소름이 돋아서요. 드라마 한 편을 좀 보고 나온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들었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좀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만나 뵙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MC 더 맥스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심장이 뛰어가지고요. 굉장히 웅장하기도 하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익숙한 재료를 가지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드럼 소리도 잘 들리고 네네. 기타 소리도 잘 들리고 거기에 가사까지 딱 들리는 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엔 특히나 악기 소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나 그동안에 밸런스 같은 것들이 보컬에 좀 치중되어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엔 악기 소리도 훨씬 더 잘 들리기 위해서 후반 작업에도 굉장히 공연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네네. 즐겨 듣는 사람 네네.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어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 영감을 받으신 부분이 있나요? 사실 어떤 곡을 쓰거나 가사를 쓰거나 하는 분들 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특정한 대상보다는 두루두루 영감을 다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 또 여기서 보고 들은 것, 또 영화나 책이나 뭐 여러 매체들에서 모든 것이 다 영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거 3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냥 3년 동안 묵어두신 거 아닌가요? 3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작업실에서 기초를 만든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이런 곡들을 뭔가 새롭게 디벨롭해서 앨범에 실는 과정까지가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서 처음에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음악이 작업이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표가 딱 되는 시기는 정말 누구도 감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10년 전에 썼던 음악이 지금 앨범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셋만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연주를 하면서의 느낌? 제가 그 작곡 공부하는 거를 이제 솔직히 좀 뒤늦게 시작했거든요. 뒤늦게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연주 쪽에만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다가 이제 뭐 제이 씨도 그렇고 이수 씨도 그렇고 이제 곡을 워낙 또 이제 잘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조금 비로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이 친구들이 이 테마를 쓴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테마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연주 하나하나를 노트하는 게 아니고 이 노트 하나하나에 대한 연주의 테마가 과연 다음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매끄럽고 더 부각이 돼서 저도 돋보이지 않고 그리고 노래가 돋보여야 될 부분에는 분명히 노래에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노래가 없는 부분에 연주를 힘이 줘야 될 때는 연주가 힘이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매번 앨범을 내면서 느끼는 거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앨범 횟수가 한 장 한 장씩 많아질수록 저희가 어디서 치고 빠지고 네 저희가 잘하는 분야에서 개개인적으로 네 그런 거를 조금씩 더 잘 알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결론을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해 한 해 연차가 쉬다 보니까 꼭 들어가야 될 자리, 음악에서 꼭 빠져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분 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리가 되는 거고
연차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주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효과가 더 나타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9분이 넘는 노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시간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듀레이션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CD 트랙으로는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과 투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좋은 일이. 네,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 네네. 원래 대박 난다고 하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원래 더 대박이 날 텐데, 이런 일까지 생기네요. 잠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안전을 네네네. 위해서.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별일 아닌 걸로. 네. 감사합니다. 와, 이런 일이. 예.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만나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비상들마저 노래하고 싶은.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좀 농담을 섞자면, 네. 네. MC 더맥스 노래 듣고, 네. 자기도 좀 뽐내보겠다고 이렇게 울린 게 아닌가 아, 생각이 들죠. 화장실 쪽에서 오류 때문에 울렸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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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두 개로 원래 나뉘어져 있는 곡인데 하나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네네. 어떤 차이가 있고 왜 합쳐지게 된 건가요? 한 틀에 사실 그러니까 파트 1, 파트 2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사라던가 곡의 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트랙을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두 곡으로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한 곡으로 만들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던 곡입니다. 네, 곡을 들어보시면은 메이저와 마이너를 딱 넘나드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파트 1이랑 2가 나눠졌다고 네, 보시면 돼요. 아, 그 말인즉슨 이수 씨가 처음부터 구상을 할 때 한 곡으로 구상을 했는데 이제 반을 나누었다는 네, 진행상은 한 곡인데 그렇죠, 진행상은 한 곡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얘기 듣고 정리가 된 거죠? 네, 아, 왜냐면 이게 그 이제 그 연습할 때 파일을 줄 때 네. 따로따로 주거든요. 맞아요. 아. 예, 이게 파일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제 따로 이게 보내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악기 녹음 같은 것들은 파트 1, 파트 2를 나눠서 했는데 처음에 구상은 하나로 했고 가사도 하나로 썼고 노래도 한 번에 했죠. 그래서 계속 탄생된 곡입니다. 아,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네네. 게 아까 연결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하신 네. 부분도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좀 앨범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세 분께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 좀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네. 앨범을 굉장히 오래 같이 만들다 보면은 네. 좀 비슷해지는 부분도 있고 네. 좀 나 생각해볼까 좀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면 분명히 닮아가는 부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세 명은 각자 너무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곡 쓰는 것도 물론 네, 전혀 예. 네, MC 더 맥스 곡을 쓸 때는 정말 이수영이 어떻게 부르면은 이런 음색의 곡이 나오겠다라는 거를 예상하고 쓰게 되는데 네. 제가 MC 더 맥스 외의 곡을 쓸 때는 전혀 색다른 곡을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셋이 같지 않은 것이 비슷하지 않은 것이 또 팀을 오래 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만큼 또 앨범 안에 다양한 음악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구성원이 3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